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아,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낸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